아무리 봐도 이건 진짜 못 쓰겠다. 신이바 1조 맞아. 어 왜 일로 오지 마. 이게 버려. 안녕하세요, 익쌤입니다. 오늘은 레트로한 디자인을 가진 새로운 카카오의 무선 키보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 며칠 전에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카카오에서 무선 키보드인데 좀 괜찮아 보이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기존에 나왔던 카카오 무선 키보드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사봤습니다. 근데 미리 알아야 할 건 카카오나 라인 등 여러 가지 캐릭터가 붙은 상품들은 일반 제품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카카오에선 33,000원에 팔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거의 4만원 중반 정도에 판매되고 있어요. 새로 출시한 카카오의 레트로 미니 무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피치 라이언 두 개 모델로 출시했습니다. 일반적으로 볼 때는 라이언의 이제 색 조합이 가장 좋았는데 또 남자 하면 핑크, 레드, 정렬의 레드 핑크가 좋기 때문에 저는 어피치로 선택했습니다. 제품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공인 라벨실 있습니다. 열어보면 뭐야 이거. 구성품 중에서 고무 받침대랑 그리고 나노 리시버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. 설명서와 키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지금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아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왜냐면 제가 구입할 때 이미지를 봤을 때는 디자인도 괜찮고 퀄리티도 나름 괜찮게 느껴졌어요. 근데 실제로 받았을 때 느낌은 디자인은 사진과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와 그나마 키캡은 괜찮아요. 근데 스페이스바 그리고 하우징의 퀄리티가 제가 작년 4월에 리뷰한 거 있죠, 콩순이 장난감 노트북을 떠올리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감이 커요.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플라스틱을 쓴 것 같아요. 위쪽에 배터리를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주고 칭찬을 해줄 거라면 이렇게 받침대가 여분으로 들어있는 거는 괜찮아요. 비닐로도 모두 떼어주고 이게 전체적으로 마감이 어우 딱 봐도 그냥 중국산 짭 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근데 신기하게도 키캡은 좀 괜찮게 만들어졌단 말이죠. 이 키캡도 뽑아보면 멤브레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탱키가 아닌 탱키리스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2019년인데 이렇게 작은 나노 USB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죠. 즉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. 만약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또 블루투스 없는 PC를 위해서 나노 수신기를 추가로 제공하는 건 좋지만 지금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항상 사용할 때마다 연결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. 게다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냥 일반적인 멤브레인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이게 못 쓸만한 건 아니에요. 키보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그냥 나름 괜찮은데? 예쁘고 좋은데?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기계식 키보드를 한 번이라도 써봤거나 나는 키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가형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. 이게 지금 보통 한 2-3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로지텍의 K380입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가성비가 좋다고 강추한 키보드 중에 하나인데 블루투스도 멀티페어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시에 세 대를 연결해서 1, 2, 3번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키보드로 세 개의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거든요. 쫀득쫀득한 키감에 소음도 좀 낮아서 얘는 써보면 되게 만족스러운 키보드예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는 패션 키보드도 아니에요. 얘는 뭐 사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키를 쳤을 때 이제 레트로한 키보드들은 이거를 간격을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손가락이 빠지는 경우를 많이 좀 방지하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간격은 중간 되게 넓고 되게 좁고 이렇게 줄마다 이 간격이 되게 이상해서 중간 부위가 손가락이 굉장히 잘 빠져요. 아! 장점 하나 더 있네요.
이렇게 샷건을 쳐도 쉽게 부서지진 않습니다. 33,000원 주고 이거를 구입하느냐 아니면 2-3만원대의 로지텍 K380을 구입하느냐, 그냥 봤을 때는 카카오가 예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타건하거나 사용해보면 거의 95%는 로지텍의 K380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.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기능은 다 제외하고 마감과 디자인이 좋으면 제가 좀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지름은 실패한 제품입니다. 와우, 키보드를 여니까 위쪽에 요 보드가 있고 보강판은 이제 키보드니까 있어야 돼서 있는 건데 되게 휑한 키보드입니다. 자, 이렇게 카카오에서 새로 출시한 무선 키보드를 살펴봤습니다. 저도 사진을 보고 디자인과 마감이 괜찮아서 구입했지만 실 제품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. 물론 저는 키보드도 굉장히 많이 구입해서 써보고 여러 제품을 많이 써봐서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지, 전자제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예쁜데? 이렇게 혹해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근데 그 디자인만 보고 구입한다면 저는 크게 말리진 않을게요. 다만 이 가격이라면 더 예쁘고 더 잘 만들어지고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직접 제품을 본다면 구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. 그냥 추측하기로는 중국의 한 공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, 카카오 상표만 해서 팔자, 이렇게 해서 수입해와서 그냥 파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한다면 말리고 싶고 무선 키보드를 구입하고 싶은데 저렴한 제품을 쓰고 싶다면 로지텍 K380 완전 강추예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른 키보드도 사둔 게 있어서 그것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.